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서 시행 당시 과태료를 1년간 유예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정확한 뜻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서 과태료 1년 유예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 잘 아시죠? 헌데 시행 당시에 과태료는 1년간 유예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그 1년이라는 과태료 유예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렇게 유예 기간을 왜 헷갈려 할까? 그 이유는 이 유예 기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해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2022년 6월 1일이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인가? 라는 해석과 또 한 가지 해석은 과태료를 1년간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했지만 2022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 2022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인가? 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상담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중 어떤 걸 의미하는지 헷갈려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이 과태료를 1년간 유예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과태료만 유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만 1년간 유예가 되는 거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그 의무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이렇게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했다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간마저 놓쳐버리면 그래서 2022년 6월 1일이 되면 그때는 과태료가 발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월세 신고제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과 참고해야 할 것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이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이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신고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겠죠. 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관청은 대표적으로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여기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두 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신고하는 거죠. 신고 대상 금액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신고 대상 지역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야죠. 먼저 신고 대상 금액은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임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이때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 갱신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때는 역시나 임대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만 갱신될 때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때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구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서 군 지역에서 이 군 지역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해당하는 군 지역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와 경기도 외의 군 지역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과태료가 1년간 유예가 됐죠.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의 정확한 해석은 과태료만 유예가 되는 거고 신고 의무는 살아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만약 이 주택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가 될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 경우는 갱신임대차 계약보다는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이 발생할 텐데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고 나서 만약에 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해제가 된다는 건 이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시키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 조건이 변경되거나 입주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이 된다면 이때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제6조의 2, 이게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해야 하는 것 부분이 담겨 있고, 제6조의 3, 여기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제6조의 2에 따라서 신고한 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한 다음에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또는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혹시나 입주하기 전에 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해제가 됐을 때에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을 신고한 다음에 변경되거나 해제가 될 때를 말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가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과태료가 얼만큼 나오는지 참고할 수 있는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의 과태료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과태료는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이 표에 나와 있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 그 기준은 우리가 신고 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표에 나와 있는 계약 금액의 기준은 만약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 전세처럼 월세가 없이 보증금만 있다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보증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증금 없이 월차임만, 월세만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월세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월세가 4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00배니까 8천만 원이 되겠죠. 그 금액이 계약 금액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보증금액에다가 월세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서 계약 금액을 판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에서 과태료 1년 유예 기간의 정확한 해석과 주의해야 할 것 그리고 참고해야 할 것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 과태료 부분에서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과태료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전월세 신고가 많이 누락이 된다면 과태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월세 신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웬만하면 신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